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무료 방송 준비하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같이 살펴보고 뭘 어떻게다가 들고 나가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급등 나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죠. 한번 보시면 오늘 전체적인 투자 집계가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롤러스케이트를 탔는데요. 지금 오늘이 4월 3일 날이죠. 외국인이 쌍끌이로 코스피 코스닥을 전부 매수하고요. 외국인도 역시 기관도 역시 똑같이 이러면서 개인들만 팔았죠. 이러면서 시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아주 60일 통과하면서 굉장히 멋진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보였죠.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또 코스닥은 역시 더 강해서 전고점도 물론 돌파했지만 여기는 추세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진 것은 통신 3사죠. 그죠? 한번 볼까요? LG U+. 많이 떨어졌죠. 장대 음봉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가 KT. 그 다음에 또 SK텔레콤. 이제 이 원인은 그 원인이 크죠.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역시 LG U+가 85,000원부터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수정하면서 이게 SK텔레콤하고 상황을 한번 볼게요. SK텔레콤은 이제 뭐 플래티넘 5G X 프라임 그게 89,000원 무제한 데이터 플래티넘이 12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5G 스탠다드는 75,000원.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KT 프리미엄이 130,000원, 스페셜이 100,000원, 베이직이 80,000원. 그 다음에 LG 플러스 프리미엄이 95,000원, 스탠다드가 75,000원, 라이트가 55,000원입니다. 자, 요금제가 굉장히 비싸지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됐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이렇게 요금제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오늘 지수들을 전부 다 굉장히 하락시켰습니다.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했었겠죠. 어쨌든 삶을 어쨌든 좋은 쪽으로 가긴 하지만 너무 여기 급격하게 요금제를 올리면서 상당히 5G에 대한 어떤 걱정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어떤 통신업계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금제가 연말까지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이렇게 하면서 종목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쨌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보면 역시 악의 전고점을 돌파해 보셨죠.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지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가 미국의 견제로다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을 벌어졌고요.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일본의 반도체 기업이 생산 중단을 벌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펀더멘털이 좋아질 것이라는 실적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른 속도로 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현재를 보면 미국의 지금 반도체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도 저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보유한 사람 빼고는 저는 신규는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부품주를 사서 우리는 들고 가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라든지 그죠? 유니테스트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수익은 더 많이 주니까요. 걱정 안 하고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뭐 솔브레인도 나가고요.
그죠? 또 누가 나가냐면 또 유진테크까지도 오늘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를 하나를 보면 5G가 나갈 때도 역시 장비주는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도 삼통신은 떨어졌지만 서진 시스템은 그야말로 예, 굉장히 강하게 나갔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수하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주가 더 간다는 확신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오이 솔루션도 상당히 많이 갔죠. 예, 보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RFHRC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더 잘 가고 있어서 수익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 하나 더, 아이고. 이게 올라간다는 게 일리 왔네요. 이게 아닌데 지금 뭐가 잘못됐나요? 예, 그래서 어떤 식의 종목들이 가는지를 잘 보시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주를 여러분들은 하나 정도는 들고 가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스마트폰이 수혜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매수해서 들고 가는 종목이 역시 파트론이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더 이 종목들이 갈 것으로 보고서 오래간만에 또 이제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이제 그 수소차에 대한 종목들이 제가 4월 달 어느 정도 언제 가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4월 달 정도 가면은 아마 뭔가가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역시 거기에 관련주가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예, 실적은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최악으로 나왔죠. 현대차가 올라가고요. 현대 모비스가 가고요. 그죠? 거기다 아울러, 예, 일진다이아 다 추세 전환을 하고 있죠. 일진다이아, EM 코리아, 그죠?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국주정, 그죠? 전체적으로 뭔가가 미코 해서 전부 다 움직여서 전부 다 추세 전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뭐죠? 수소차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수소차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죠?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또한 이렇게 세방전지라든지 계속 세방전지라든지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많이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는데요. 지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 있습니다. 물론 배당도 많이 받고 물론 예마뿐만 아니라 평화전공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역시 지금 나가고 있죠. 서서히 자 이런 것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역시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어서 팔지 않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것이 위닉스가 안 빠지고 또 가고 있죠. 또 역시 크린앤사이언스 예, 아직 빠지질 않고 또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그 뭐 정부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중국 정부에서는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하이텍이 굉장히 DB 하이텍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고요. 거기다가 네페스는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죠? 크게 전고점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제 제약 종목도 지금 반등을 지금 해줬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린 삼천당 지역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삼천당 지역이 뭐 전고점까지 다 갔습니다. 또. 상당히 셉니다. 참 무섭습니다. 지금 400% 넘게 수익 나는데도 아직도 들고 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수혜가 당연히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제 BH라든지 그죠? 예,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나가나요? 역시 삼성전기가 자꾸 추세 전환하면서 올라가죠. 그동안에 공매 드론이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원이 와서 아유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그래서 손절은 무슨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해야 된다. 아유, 이제 3일째 올라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진작 손절 안 하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갖고 와서 지금은 수익이 제법 이제는 손실 난 거를 복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연히 뭐, 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자동차가 삼성전기가 나가면서 또 누가 나가야 되나요? 당연히 예, 삼성 SDI가 나가겠죠. 같이 연관된 기업이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들고 가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조정받았던 이제 뭐죠? 수소차라든지 이제 전기차는 아직은 그렇게 확실히 보이질 않는데 수소차는 이제 추세 전환을 조금만 하면서 뭔가가 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들고 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요. 올라가는 종목에 더 타서 수익을 크게 하는 전략.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떨어질 때 여러분이 이 삼성전기 하나만 보시죠. 이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뭐 우리 항주 장대음봉에 사야 된다. 이런 것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세가 하락할 때는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그냥 거 보세요. 그냥 거 보시고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들 거의 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문가님, 어우, 예. 이게 추세가 아직 돌아서지 않는데 자꾸만 사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서 사면 다 희망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은 희망을 자꾸 보이기 때문에 자꾸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려가는 종목에 물타기는 안 했습니다. 대신 자꾸 희망이 생겨서 사게 됩니다. 그게 물타기인데 사람들은 그거하고 그거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죠. 따라서 추세를 그죠? 전환할 때까지는 여러분은 안 사는 것이 정말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죠? 우량주 장대음봉에 사야 된다. 또 추세가 다시 예, 갈것 같으니까 매수해야 된다. 아직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추세를 거보세요. 고점과 고점을 연계해서 추세를 전환하네? 그럼 매수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여기서 뭔가 사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본전을 갖고 간 생각으로. 이걸 끝끝내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뭐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현금 비중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면, 이때부터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요? 비쌀 때안 샀잖아요. 쌀때 샀잖아요. 좋은 종목 이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준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이렇게 그럼 못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신용을 한번 보세요. 유료 방송은 이거 얼마나 지금 대차 거래가 이 대주 거래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주 대차가 많다는 것은 뭐죠? 공매도 가능성이 높잖아요. 신용은 엄청나게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대차 거래가 줄어들었으니까 주가는 반등으로써 물론 신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용보다 더 나쁜 것은 대주 대차 거래가 많으면 공매도 가능성이 높아서 주가가 못갈수 있다. 실적이 나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가가 많이 조정했지만 이제 추세 전환해서 갈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 사는 것은 그야말로 주식 투자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주식 물타기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다? 주식 물타기다. 이건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기다렸어요.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참지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지만 좋은 기업은 또 다시 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확신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더큰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자, 5G 삼통신이 떨어졌지만 우리가 사고 있는 이런 것들은 떨어지나요? 더 올라가 버렸죠. 신고가. 그 다음에 OE 솔루션. 더 올라가죠? 또 뭐죠? RF HIC. 폭락하나요?
아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또뭐 윈스도 해당되는 거고요. 그죠? 윈스 떨어지나요? 떨어지나요? 그 다음에 와이솔 이것도 다 5G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또 이노와이러스, 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또 누가 있나요? 이수, 베타시스. 자, 그럼 누가 삼통신만 떨어졌죠? 오늘 요금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좋은 부품주를 들고 여러분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가가 우상향으로 갈때 그것을 추감해서 수익을 크게 늘리는 그것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겁이 많아 갖고요. 올라가다 조종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사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전부 다 깡통화. 이제 얼마나 위험해졌냐면요. 지금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이 났죠. 왜 그런가요? 바로 예. 재무분석이 깐깐해졌다는 거죠. 한번 이제 그 어느 법인인지 세무법인인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 때 이제 개인들한테 엄청난 뭘 받았냐면 소송을 걸렸습니다. 집단 소송이 걸려 있죠. 왜? 대우조선을 갖다가 적정으로 판단하면서 지난번에 빅베스 때문에 대우조선에 10대 1 감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계법인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걸었고요. 또 하나, 또 차바이오텍에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재무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어려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뭐죠? 감사를 깐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 폐지 종목이 33곳이 예,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려 있고요. 37곳이 관리 종목 지정을 합니다. 대충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하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크로바 하이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KD건설이라든지 이제는 아주 큰일 납니다, 이제. 자, 기업 분석 안 하고 기업이 뭔지 모르고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런 거 샀다가 잘못하면 상장 폐지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서 여러분은 우량한 기업을 사서 돈을 버는 그런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방송 관계로 너무 늦어서 네, 갑자기 또 결정이 돼서 사실은 내일 쉬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일 무료방송에 많이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요. 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인지 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힘있게 여러 취미 유튜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강력 지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